도진우 씨, 지난주에 그 스타일 다른 스타일인데요? 네, 오늘 정말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도진우 씨 혹시 그 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어머, 산에 갔다 온 느낌이에요. 네, 오늘 그 제가 늘 운동을 늘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 에너지가 건반에서 또 살아있군요. 네. 아유,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GBS TV 가요 투데이에서 오늘은 가수 정은 씨 그리고 박창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창현 씨, 네. 여기 오신 그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그 좀 네. 도시지만은 시골 네. 이렇게 아담한. 그 네. 아담하고 좀 네. 지난주에 김학도 씨가 와가지고 꼭 사랑방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정은 씨는 또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네. 아담한 곳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요 투데이 저희 그 출연 가수님들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이름을 각인시켜 드리려고 본인의 그 이름 삼행시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두 분이 일단 가위바위보 앞서 지는 사람이 먼저 하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이 박창현 씨 에너지가 대단하신데요. 자, 그럼 박창현 씨예요. 네. 야, 도진우 씨 운을 네. 띄워주시죠.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박. 아, 박력 있고 추진력 있는 남자. 오. 창.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퇴근길 소주 한 잔을 작사한 남자. 현. 현명한 사고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남자 박창현입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 너무 많이 하셨어. 근데 이거 카울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본인의 남자다운 그 멋있는 면과
또 본인의 그 활동하기 노래에 대한 어떤 창의성적인 네. 것도 표현해 주시고 네. 아 정말 멋집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로서 정은 씨는 이름이 두자예요. 네. 원래 두자인가요? 예명입니다. 아 예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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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일단 오늘 예명 정은이다가 이번에는 제가 먼저 띄우겠습니다. 네. 정으로 나누는 은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는 가수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그 외모나 분위기에서 두 분의 어떤 인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이제 예명을 쓴 게 이제 정으로 나는 은혜로운 세상을 네. 제가 봉사의 타이틀을 걸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네. 노래로다가? 노래도 하지만 저희들이 소외된 그 아이들 공부방 봉사도 하면서 또 독거 노인들 봉사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제가 현수막에다 정으로 나누는 은혜로 세상에서 이렇게 20년째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일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에서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정은이의 향이 막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네. 그 사실 그 존경스러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쵸. 사실 그 돈으로나 이 물질적인 건 이제 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봉사 활동 하신다는 게 그건 정말 타고나신 그 성품이 좋으신 분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박상현 씨, 이 분위기여서. 박정현 씨 애창곡 듣고 싶습니다. 연목 네.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고 연목 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리 아니라 해도
박창현 씨. 참 목소리 구수하세요. 예, 뭐 좀 좋지는 않지만 구수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박창현 씨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 맞다. 예. 지난해 저희가 복귀TV에서가 제작했을 때 그때 저희 프로에 출연하셔갖고 그때 옹이라는 노래하고 태극기 손자 한 장 부르셨잖아요. USB 그 100곡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곡들에 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박창현 씨의 구수한 목소리를 고속도로 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기분 어떠세요? 아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올해도 또 음반사 사장님 얘기가 잘 돼가지고 또 올해 출연하신 분 노래들도 잘 선곡을 해서 또 라이브 2를 또 발매 예정인데 정은 씨, 네네.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예, 뭐, 들어가시면 가물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원 씨도 참 소리가 좋으시고, 참 에너지가 좋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담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 행복한 기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죠. 예. 네. 자, 도진우 씨. 네네. 도진우 씨 노래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읽어주실래요? 어느 분이 오셨나요? 근데 이게 저기, 창에 도망가 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 우리 박성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유진, 미숙? 아, 가수 저기 유진 씨. 네, 유진 미숙이 TV님께서, TBS TV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반가 이렇게 보내셨고요. 또 박창현 씨, 정은 씨 멋지세요 이렇게도 보내셨고 뭐 행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정은 씨 좋은 일 참 많이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진우 씨 오늘 멋져 보여요. 영화 배우 같아요. 그다음에 창현 씨 연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네, 유진 씨는 저희 그 TBS TV 프로에 일요일 날 라이브 대잔치 MC신데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정은 씨. 네. 이번에 또 평소에 잘 부르시는 노래. 아, 제가 사랑님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은 요 노래를 제가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갔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작은 아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를 생각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때 너무 울어서, 잘 못 불렀지만, 그래도 이 노래에 착이 있어서, 이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네. 그때 제가 아마 도전 꿈의 무대 보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음악 하겠습니다. 네.
사랑방 스튜디오가 그냥 막 떠나갈 것 같네요. 아, 예. 아, 정말 씨 에너지가 팍팍팍팍 날려오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예. 노래하시기 전에 아, KBS에 KBS 거기 저도... 출연하셨었나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었나요? 아, 사실 주시죠. 이제 그 우리 딸아이가 네. 지병이 조금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그 네. 오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3년 전에 갑자기 급성 녹내장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오른쪽을 수술을 한 6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 왼쪽 때만큼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때 출원할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라 네. 아이한테 아마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너무 힘든 과정을 잘 겪으면서 본인이 이제 크게 마음을 잘 잡고 아 정말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을 붙고 합격했어요? 18일 합격 통지서 그래요? 출발 2월 1일 박수 아이고 잘 됐습니다. 자 박태현 씨 아? 그 우리 따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자 안개 있게 당진당 공원 하신다고 했어요? 예. 자 가겠습니다. 춘단 꿈은 너를 찾아왔나 낙엽 속 골목을 말없이 쓰러앉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또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상친단 꿈 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 수세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그 사람이 남긴 팔자치 악연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탈래하면서 돌아서는 장춘단 꿈 아, 예.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아우 박수가 막 터지고 있어요. 혹시 안개 낀 장춘단 공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개 낀 장춘단. 장춘단 공원은 여러 번 가봤는데. 네. 그날 가는 날 안개가 안 꼈던가요? 좀 맑은 날 가거든요. 오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인가요? 오늘
설렌다. 텅 빈 이 넓은 세상 그는 나에게 강해준 사랑 하셨나요? 네. 오, 이 노래 그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네. 이 사랑을 두 분 하시고 싶으시죠? 사랑. 늘 사랑을 하시고 싶으시죠? 예. 이 노래를 무조건 하셔야 돼. 이 노래 이 노래 배워서 하신 분들이 예. 사랑에 성공한 분들이 몇 명 됩니다 지금. 오, 그래요? 오. 정말. 예. 제가 일하는 클럽에서.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 에너지가 있는. 혹시 이 노래 도진우님 오늘도 멋진 연주 보여주실 거죠? 아, 네. 김옥장님 따뜻하고 행복한 방송 소개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정은님, 박창현님 파이팅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진 씨가 아, 해피트님 반갑습니다. 아유, 설렌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또 사업하시면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좀 더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요즘 이제 가수가 한나로는 네. 이제 사실 힘들다 보니까 제가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하시는 거예요. 정은의 한우 사골곰탕을 또 직접 제가 사골곰탕이요? 네네네. 직접 그걸 예예. 예. 그럼 제 공장이 충주에 있고요. 아~ 한우뼈를 직접 사서 네. 이렇게 24시간 핏물을 빼서 24시간 꼬아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얼굴 피가 고우신 게 그 사골 드시라고 사골을 많이 먹어서 사업가 가수시네요. 네. 사업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늘 가수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 진짜 그냥 편하게 음악을 하고 싶으면 뭔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 이렇게 사업하면서 그렇죠. 네. 혹시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고 국민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저희들 1년에 또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뭐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아니, 저,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네. 정은 씨 그냥 에너지. 경기도 협의회 예, 또 여성회장으로 하면서 아, 또 그 나눔 봉사를요. 네, 아, 수장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의 애창곡을 들었어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우 애창곡들 이제 귀에 익으시니까 이 마음이 열려졌을 것 같아. 네. 이제 본인들의 노래가 궁금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어느 분이 먼저 본인 노래를 부를까?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이번에 아, 이것도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이기는 사람이 먼저. 자, 시작.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다행이야. 일부러 이렇게 있었죠. 일부러 지나가. 그거 내라고. 레디 퍼스트 한번 기회 주시려고.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아, 제가 제 노래가 네. 한 30곡 정도 되는데요. 사실 네. 10집에 네, 네. 요 아마 1파 네, 네. 아, 직접 가사를 쓰시고 오. 또 그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네. 곡을 주셨는데 이 곡도 이제 저와 함께 봉사를 오래 하면서
우리 이제 성구 오빠가 내가 곡을 하나 줄게. 한번 불러봐라 해서 어이. 그때 이제 만든 노래가 이제 불타는 사람과 또 네. 제가 직접 작사한 무정한 사람 네. 춘천막국 소 이렇게 아마 세 곡을 4집원만에 수록을 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불타는 사람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진짜 예. 정열에 불을 태우고 오셨네요. 제가 사실 보니까 이 네. 봉사는 마음에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들이 봉사를 다녀오면 의외로 더가 마음에 정화가 돼서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아우 막 몸이 힘들어 할 네. 때는 네. 이러다가 가서 네. 막상 공연을 해주고 돌아올 때쯤 되면 그분들의 얼굴 인상이 네. 확 펴지시고 아, 그래도 나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네. 두 발로 움직일 수 있고 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소리가 참 좋으세요. 탄력도 있으시고 혹시 뭐 예전에 뭐 이런 가요제 같은데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나갔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나갔던 게 13살 때 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네. 대구 MBC 가요 콩쿠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고서 대상을? 네 그때 아마 앵콜을 6곡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네. 와서 다르셔. 또 그 이후로는 이제 가요제 안 나갔나요? 가요제는 하나만 더 말씀하신다면 뭐 또 2시에 희망가요도 나가고요. 네. 또 KBS 도전 주부가 있었다 도전 전국 노래자랑 뭐
오늘 아주 스타를 만. 또 청혼을 상방의 결산. 아. 아침마당 목요일 초대성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드라마 OST는 네. 한 5년 전인가요? 네. 뭐 2016년도에 MBC 아침 드라마 잘라서 정말. 그 노래는 어떤 노래로다가? 그 발라드 안아줘요라고요. 안아줘요. 이제 주인공이 하이라 선생님이 1인 2역을 할 때인데 네네. 그때 이제 하이라 주인공께서 1인 2역에서 울면서 전화할 때 네. 막 슬플 때 제 노래가 뭐 오. 안아줘요 날 아무런 말 없이 이 노래가 쫙 아. 1절 아, 그 노래도 듣고 싶네요. 네, 나갔죠. 그 노래도 이 온라인상 음원사한테 있나요? 다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라서 좀 OST 딱 치면 네. 아티스트 정은하면은 아, 안아줘요가 열심히 있습니다. 예. 네, 음악에 대한 열정 그것이 또 좋은 봉사 활동으로 다 이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저도. 유일하게 저희 딸들이 이 노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창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여튼 뭐 활동하시는 거나 노래나 네, 네. 참 에너지가 넘치고 또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니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박창현 씨는 구수하고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박창현 씨도 퇴근길 소주 한 잔을 직접 작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목 참 좋으네요. 2019년 그때가 1월인가요 겨울에 네네. 저기 인천에 있는 뭐 대학 그 강의 한 3시간 하고 네네. 배고프잖아요. 이제 제 집이 노원이니까 아~ 계속 국밥집에 아~ 가면서 국밥집에서 그때 저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시켰는데 소주 한 잔하고 먹는데 국밥집이 잘하는 데였던 모양이에요. 네. 배도 고팠지만 되게 맛있어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 배고플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거기서 쓴 거예요. 뭐냐면 아~ 제 인생을 쓴 거예요. 뭐냐면 그때 지금도 어렵지만 이렇게 특히 월급쟁이들 뭐 이렇게 퇴근할 때 그 하루에 그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가사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참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그 잡으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출연하신 정은 씨 또 박창현 씨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끝곡으로다가 박창현 씨의 작사하신 노래 퇴근길 소주 한잔 들으면서 오늘 가요 추석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퇴근길에 소주 한잔 마시오. 하루에 행복을 느껴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만족하면 그만이지.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최고는 아니잖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가요. 퇴근길에 소주 한잔 마시오. 하루의 행복을 느껴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만족하면 그만이지. 돈
명예도 좋지만 최고는 아니잖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